자,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건 전해드리겠습니다. 요즘 뭐 우리나라도 이상기후입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. 미국의 한 해변가에서는 이런 일까지 발생했습니다. 자, 갑자기 불어닥친 비바람에 피서객들이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저기 뭐 떠오르는 거 보이세요?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거? 저게 풍선이 아니라 파라솔이랍니다. 파라솔. 모래사장에 박혀있던 파라솔이 지금 수십 개가 강풍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더니 결국 바다까지 저렇게 휩쓸려가고 있습니다. 이야, 아니 바람이 얼마나 강했으면. 정말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. 미국 동부의 한 해변입니다. 조금 전에 보셨지만 저기는 그냥 휴양지니까 휴양을 즐기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. 저 날아다니는 게 풍선이라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라솔이 날아다니는데요. 바람이 얼마나 세면 저 파라솔이 날아다닐까요? 다행히 안전요원들 지시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무사히 이 피서객들은 다 이제 빠져나오긴 했는데 파라솔을 휩쓸어간 강풍이 불기 하루 전에 근처 지역에서 또 용호령이 관측되기도 했고요. 예. 정말 전 세계가 기상의 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.